이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채널 기획, 내가 주제를 정하는 게 우선이죠.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적어도, 빠르게 시작하는 거, 실행하는 건 중요한데, 내가 어떤 주제로 할 건지는 명확히 정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하는 건 또 안 돼요. 그래도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정하시고, 그 다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주제를 정했다. 내가 이런 형태로 할 거야. 돈을 이렇게 벌 거야. 라고 딱 정하셨으면, 이제 채널 기획을 한번 진행을 하셔야겠죠. 아, 자, 먼저 2024년. 현재 유튜브 트렌드를 한번 보면요. 쇼츠가 작년부터 엄청 대세가 되고 있죠. 2022년에 이제 쇼츠가 나왔어요. 원래 그 틱톡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쇼츠 짧은 영상 이쪽이 대세가 되고 있고 2024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 쇼츠를 더 많이 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긴 영상보다는 쇼츠를 이렇게 넘기면서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쇼츠가 대세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요. 저는 이슈 뭐 이렇게 연예인 쇼츠 뭐 이런 것들은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AI로 뭐 만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좀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걸로 돈 번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조금 유튜브에서 조금씩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 이게 좀 더 나가면 그런 채널들이 많이 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쇼핑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핑 관련 그 카페24에서 막 교육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막 불과 막 한 달 전 뭐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쇼핑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일부 좀 인기 유튜버 위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선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방주 여기 캠퍼스에 이런 강사분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연락하면 또 배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세가 될 겁니다. 결국에 이제 뭔가를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쇼츠 그 긴 영상 중에 뭘로 시작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무조건 쇼츠가 좋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채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쇼츠가 잘 되는 채널이 있고 긴 영상이 잘 되는 채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 유튜브 신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쇼츠보다는 긴 영상이 조회수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좀 주제에 따라 다르다. 근데 난 쇼츠도 하고 긴 영상도 할 거야. 뭐 물론 좋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쇼츠 긴 영상 완전 따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고요. 제가 딱 정리를 해봤어요. 뭔가 좀 가볍게 처음에 시작할 거다. 아니면 좀 트렌드 그리고 판매를 상품 판매에 있어서도 좀 가격이 크지 않은 상품 우리 뭐 다이소 상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아까 뭐 10,000원, 20,000원대 이런 상품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판매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쇼츠로 하시면 되고요. 좀 브랜딩 나의 뭐 어떤 나를 좀 더 알리고 싶고 확장하고 싶다 어떤 뭐 전문직이다 자영업자 이런 분이고 뭐 좀 가격이 적어도 뭐 50만원 이렇게 막 비싼 상품을 판매할 거다라고 하시면 긴 영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대충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나 진짜 너무 모르겠고 시간도 많이 없다 이러시면 그냥 쇼츠로 하시고요. 나중에 긴 영상으로 확장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확실히 긴 영상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 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정할 때 유의할 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제, 뭐 내가 어떤 정도 뭐 전문성이 있는 주제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전문성도 있으면서 수요가 있는 주제를 정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죠. 둘 중에 둘 다 있진 않다 하면 그냥 내가 전문성 있는 주제보다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정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주제야 이러면 아무리 유튜브에서 해도 조회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 아무리 뭐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브랜딩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는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주제 네, 사람들이 많이 찾을 주제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채널 세팅을 해야겠죠. 자, 뭐 채널명, 채널 로고, 채널 아트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채널명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뭐 유튜브 신쌤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채널명만 봐도 내가 아 이거는 이 채널이겠구나 뭐 이런 걸 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떡볶퀸이란 채널이 있더라고요. 아 그 채널명만 봐도 아 떡볶이 관련 뭐 하는 채널이겠구나 딱 명확히 느낌이 오죠. 뭐 도시교통이란 채널이 있어요. 도시교통 관련 채널을 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채널 많이 짓습니다. 청바지TV에서 뭐 청춘을 위한 뭐 바라보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자기만 아는 남들이 봤을 때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채널. 청바지 뭐 바지 채널인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또 청춘 뭐 이렇게 자기 개발 이런 채널이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이 채널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채널명은 나의 그 브랜딩할 네이밍이 되기 때문에 채널명을 잘 생각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널명. 그렇다고 이제 너무 또 처음부터 그거 고민만 며칠 하지 마시고 일단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그 신사임당 채널도 처음에 그 채널명은 돈 버는 방법 신사임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채널이 커지니까 돈 버는 방법이란 멘트를 뺐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채널명을 길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채널명을 이렇게 명확히 정리할 수 없으면 뭐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 신쌤, 유튜브와 영상 편집 뭐 이렇게 길게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뺀 거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채널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채널명을 써놓거나 아니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얼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얼굴이나 뭐 그런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 아트나 이렇게 설명글 뭐 이런 거에는 내가 무엇을 하는 채널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명확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이거 없이 그냥 나는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채널이 100% 망합니다. 그 조회수만 바라보고 막 오늘 요거 올렸다가 뭐 캠핑 올렸다가 갑자기 또 뭐 다른 거 올렸다가 이러다가 망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한번 이게 알고리즘이 꼬인다라고 하죠. 그러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걸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 영상 제작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영상 제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 컨텐츠 기획을 해야겠죠. 내가 어떤 컨텐츠로 할 거냐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본 작성, 내가 어떤 멘트를 할 건지 뭐 100% 다 안 써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본을 미리 다 써놓고 그걸 그대로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일부만 써놓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 대본 작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 거고 편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썸네일, 제목 뭐 이렇게 문구를 만들 거고 마지막에 영상 업로드까지 이 여섯 단계를 다 하시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네, 이 영상 긴 영상 하나 만드는데 뭐 짧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짧게는 뭐 한 3시간 뭐 길게는 뭐 10시간 이렇게도 걸리기도 했었어요. 이게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쉽진 않은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한 두세 개만 뽑아 보시면 몇 번?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여기 기획, 썸네일, 또 다른 분은 네, 대본 작성 맞아요. 네, 다 맞습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요, 촬영이나 편집은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컨텐츠 기획, 어떤 주제로 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대본 작성과 썸네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잘 되면 좀 촬영이나 편집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으면 편집을 아무리 막 멋지게 막 전문 막 장비를 써서 하더라도 절대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잘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촬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촬영 편집보다는 이 부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회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조회수를 어느 정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조회수가 높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높다는 건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주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유튜브 컨텐츠 기획할 때 유튜브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 주제 그 컨텐츠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우리가 초보시잖아요. 초보 내가 이런 컨텐츠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지 마시고 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이미 조회수가 잘 나온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의 컨텐츠를 어느 정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에요. 이건 어떤 유튜버들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내가 나 오늘 이거 하면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 막 만들어 보죠. 조회수 안 나옵니다. 나만 관심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 걸 찾아보자. 그래서 네, 그 주제를 내용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주제 핵심 주제를 따라하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킹할 그 채널들을 이제 구독을 딱 해놔요. 여러분들 이제 구독을 많이 하실 텐데 아마 뭐 여러 가지 다 구독을 하실 거예요. 내가 뭐 취미로 보는 채널도 구독을 하시고 뭐 이것저것 채널을 막 5만 채널을 구독을 해놓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내가 유튜브를 하시는 채널 있죠. 내가 그 영상을 올릴 내가 브랜딩 채널을 하든 그 채널을 할 채널에서는 다른 채널도 다 구독해지 하시고요 내가 할 채널 내가 그 나랑 그 결이 맞는 주제가 비슷한 채널만 구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하는 비슷한 주제만 구독자 리스트에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영상만 찾아보시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 유튜브 신쌤 채널에서는요. 보시면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이제 하는 주제와 비슷한 채널만 구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부분 이런 주제의 영상만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저도 뭐 스포츠도 궁금하고 막 이런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런 거 보고 싶다. 뭐 예능 보고 싶다 이러면 제가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뭐 스포츠나 이런 건 보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유튜브 신쌤에서는 관련 주제의 영상만 보셔야 돼요. 그게 알고리즘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도 이런 채널만 구독을 해놔야 나중에 벤치마킹 찾아보기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른 분들이 어떤 영상을 올리는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볼까요? 작심만일 이분도 유튜브를 하는 채널인데 동영상 탭에 가서 요즘에 뭐 올리시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면 그중에서 또 조회수가 잘 나온 걸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요 보시면 2600, 1600, 7900, 2000, 2300, 이 7900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럼 슈츠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또 보시면 2만회, 이거 많이 나왔네. 업로드 시간의 비밀, 뭐 유튜브 세팅,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좀 특히 조회수가 잘 나온 걸 좀 찾는 거죠. 최근에 올린 것 중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업로드 시간의 비밀, 뭐 업로드 타이밍 이런 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네라고 보면 또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뭐 업로드 타이밍 그러면 이 사람께 나올 거고 또 다른 사람께 이제 올린 게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 사용 설명서, 유튜브 랜드 뭐 이런 채널이 있네요. 보시고 유튜브 랜드 한번 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오규수입니다. 제가 들어가볼게요.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이 사람도 보니까 유튜브 관련하는 채널이네 라고 보고 이렇게 또 구독을 하면 되겠죠. 네. 아, 이 채널이 나랑 좀 비슷한 결의 채널이구나. 구독 누르시고. 네. 이 사람 거에서도 또 최근에 뭐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찾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벤치마킹이죠. 이렇게 전 계속 보고 있어요. 아까 뭐 이런 채널, 아까 그 조회수 잘 나온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댓글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이런 채널에 들어가서 떡상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영상도 보시고 밑에 댓글이 뭐 어떤 게 달렸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네. 그중에서 뭐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는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말고 뭐 다른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 또 질문도 하고 하거든요. 그 질문거리가 어찌 보면 하나의 또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컨텐츠를 정하셔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를 잘 하시려면요,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 네. 많이 보셔야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구독자 10만이지만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계속 봐요. 매번 들어가서 이 사람 요즘에 뭐 올리지? 뭐가 조회수 잘 나오지? 계속 보고 이거 조회수 잘 나왔네. 쇼츠 적고 긴 영상 만드는 이유 뭐지? 얼마 전까지 많은 영상 보고 뭐 댓글도 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분 영상 보면서 또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벤치마킹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작하실 때 그냥 무작정 시작하시는 것보다 이런 벤치마킹 할 채널을 적어도 한 20개 정도는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 뭐 다른 SNS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채널을 적어도 20개 이상 찾아놓고 구독을 해놓으시고 팔로우를 해놓으시고 그 사람 걸 다 하나씩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하시는 거. 그거에 적어도 유튜브 시작하기 전, 영상 만들기 전에 하루 정도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요즘에 관심사구나. 이런 걸 해야 이제 조회수가 오르는구나. 이 사람은 뭐 촬영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네. 편집은 이렇게 했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컨텐츠, 관심 갖는 컨텐츠로 시작하자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제 찾는 거, 가장 좋은 건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미 잘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찾아서 그거 비슷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전문 분야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전문적인 주제를 하시면 안 돼요. 좀 한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그 분야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초보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고수보다는 좀 초보들이 많기 때문이죠.
너무 이제 전문가 포지션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클릭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유튜브는 뭔가 전문적으로 뭐 공부하는 느낌의 채널은 아니잖아요. 뭔가 가볍게 뭐 정보를 얻어간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을 아무리 브랜딩 채널로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회수 확보는 필요하다. 그 주제에 좀 쉬운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분야에 많이 안다고 해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좋은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굳이 내 영상을 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주제로 한번 해봐야겠어 생각하는데 이미 유튜브에 영상이 워낙 많이 있고 퀄리티도 나보다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올린 영상 주제와 비슷한 내용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레드오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주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 유튜브는요 이 추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 그 내용과 비슷한 영상을 또 그 사람에게 추천해 줍니다. 또 추천해주고 추천해주고 하다 보면 결국에 내 영상도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처음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만든 사람이 없어. 내가 처음 만든 영상이야. 그러면 초보자들은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내가 처음 만든 영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렇게 하면 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상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 영상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영상을 올리셔야 오히려 노출, 이 추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벤치마킹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제. 근데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차별화 포인트. 이 차별화 포인트를 이제 어느 정도 믹스를 해야 되는데 그 적어도 영상 하나만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되겠죠. 영상 몇 개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핵심 내용을 좀 믹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 내가 모르는 주제를 막 유튜브로 막 제가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하나도 모르는 주제를. 그러다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좀 좋은 내용들을 좀 믹스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 생각, 나의 그런 뭐 의견 같은 거 하나 정도만 넣으면 차별화된 나만의 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몰라도 공부하시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벤치마킹 채널 찾기 실습을 아까 해보신 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채널 구독을 비슷한 채널 많이 구독하시고 많이 찾는 거 그리고 최신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대본 작성 하는 거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대본 작성 하는 거 원고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트로 부분이거든요. 인트로. 아까 말씀드렸죠. 첫 멘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긴 영상 같은 경우는 첫 한 15초 정도, 짧은 영상은 첫 3초. 이 첫 멘트가 좀 재미없거나 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면 요즘 사람들 바로 나가요. 특히 쇼츠 같은 경우는 첫 3초에 뭔가 궁금하지 막 재밌거나 이렇게 계속 보고 싶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넘겨버리죠. 요즘 넘기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3초의 문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그 다글로나 그 유튜브 서머리를 통해서 볼 때 첫 문구 뭐 썼는지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회수 잘 나온 영상에 이런 거죠. 제가 한 두 개 정도 써봤는데 이 짤컷에서 짤컷이란 채널이 첫 문구를 정말 궁금하게 잘 쓰더라고요.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이것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 유튜브 시작할 때 이거 모르면 채널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저도 이런 문구를 첫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 쓴 대본 문구를 좀 가져와서 나에 맞게 변형을 하는 거 이게 실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본을 쓸 때 크게 뭐 이 정도로 씁니다. 처음에 핵심 이거 후킹 문구라고 하거든요.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여러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뭐 절대 채널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궁금증 유발한 문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 여러분 유튜브 뭐 때문에 어려우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공감. 저도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뭐 금방 이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이죠. 앞쪽에 바로 이제 본론을 설명하기보다는 앞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거 하면 뭐가 좋다 뭐 이런 내용을 앞단에 설명을 해주셔야 이제 본론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을 잘 쓰는 게 핵심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텐데 앞에 그런 좀 문제 상황 제시나 공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잘 들어가 줘야 깔끔한 대본이 나온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요. 초반 부분이 핵심이다. 근데 이제 이 뭐 이런 거 봐도 뭐 글 쓰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뭔가 공감 뭐 대충 알겠는데 그냥 나 좀 쉽게 하는 거 좀 알려줘 라고 해서 그 AI로 요즘은 사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너무 AI로 만드시면 좀 물론 AI로 만들고 또 수정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근데 이제 AI로 만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AI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거 써보셨죠? 챗GPT. 아, 유료 버전 쓰고 계시고 또 다른 분은? 네. 가제트? 그 뭐죠? 아, 그래요? 네. 블로그 써주는 거. 아, 클로드. 맞아요. 클로드. 오, 좋아요. 아, 맞아요. 네. 잘 하시는데요? 네. 맞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요즘에 이런 게 있고, 아, 맞아요. 요즘은 클로드 이게 또 뜨더라고요. 최근에. 네. 이게 AI 쪽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불과 그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챗GPT가. 근데 정말 그 막 몇 달,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엄청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도 공부를 안 하면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네. 그래서 챗GPT 배워놨더니 처음엔 리튼이 좀 좋다고 했었어요. 올해 초만 해도. 리튼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챗GPT는 약간 번역2의 느낌이 나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막 가격도 무료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챗GPT가 좋아졌다가 한동안 코파일럿이 좋다 뭐 이랬다가 또 최근에는 클로드가 좋다 뭐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이것저것 다 쓰기 힘드시면 그냥 챗GPT 쓰는 게 우선은 좋습니다. 네, 챗GPT가 확실히 유튜브 대본 만들 때는 일단은 챗GPT가 괜찮더라고요. 물론 클로드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가 이제 비용을 내고 쓰셔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료로 어느 정도 무료로도 꽤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이제 무료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쓰다가 좀 많이 앞으로 많이 쓸 거다 하시면 이제 돈 내고 쓰시면 되고 이제 모바일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챗GPT로 한번 대본 만드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챗GPT에 그냥 단순히 뭐에 대해서 만들어줘 뭐 대본 만들어줘 이러면 대본이 잘 안 나와요. 이것도 뭐 제대로 많이 쓰셔야 돼요. 뭐 챗GPT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뭐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여기에 위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위에다 쓸 때 이제 쉬프트 엔터를 치면 이제 위에다 쓸 수 있어요. 뭐 첫 문장은 나는 어떤 유튜버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뭐 유튜브를 가르치는 전문 유튜버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영상 대본을 만들 거야. 주제를 쓰고 뭐 이런 영상 대본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참고하되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분량도 한번 말해줘야 됩니다. 5분 분량으로 작성해줘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이제 딱 나오는 지금 잘 안 되는데 한 번에 답변이 나오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한번 더 하셔야 돼요. 너무 비슷해 뭐 좀 조금 더 완전히 바꿔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근데 한번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네, 대본을 처음에 그냥 아예 무에서 쓰기가 힘드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또 수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나의 스토리도 좀 넣고 중간에 멘트 좀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어찌 보면 나의 대본이 좀 빠르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좀 참고용입니다. 결국에 내가 쓰셔야 돼요. 처음에 초반에 내가 그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상하네. 이 챗GPT가 한 번씩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뭐 챗GPT에 보시면 근데 이제 그 GPTS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GPTS 들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대본을 써 주는 그런 툴도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 대본 작성자라고 유튜브 대본 작성자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걸로 대본을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만드시면 이런 거죠. 뭐 첫 문장은 후킹을 해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쓰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본을 만들어줘 하면 딱 나는 내가 말할 내용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말고 막
인트로는 이렇게 쓰세요. 뭐 이런 막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글을 쓰면 좀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본 문구만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첫 문장은 좀 후킹하는 문구로 시작하고 뭐 그러면 아까 제가 쓴 게 사라졌네요.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만 만들어도 대충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대본이. 이게 여기서 안 쓰시고 예를 들어 저기 그냥 ChatGPT에 쓰시면 뭔가 구현 설명이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좀 대본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ChatGPT랑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 리즘 5가지 뭐 이렇게 쓰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대본 형태로 만들어주고 뭐 첫 문장 후킹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막 계속 써야 돼요. 네. 5분 분량으로 만들어주고 뭐 막 이거 다 해줘. 이거 질문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뭐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본 작성자 뭐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아까 그 다른 분 거 벤치마킹 할 그 대본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넣고 요 위에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바탕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ChatGPT 활용하시면 딴 거보다는 뭐 근데 ChatGPT를 너무 이것만 자주 활용하시면 내 실력이 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직접 쓰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내가 글 쓰기 너무 힘들다,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럴 때 그냥 한번 써보시고 결국엔 내가 써야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어서 그러면 뭐 촬영이나 편집하는 거 한번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대본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촬영은 크게 뭐 내가 직접 얼굴 나오면서 촬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아니면 그냥 녹음만 해서 촬영 이제 따라 하시고 녹음 따로 해서 올리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뭐 AI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의 주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제 얼굴 나오면서 이제 본인이 말하면서 직접 나온 게 좀 신뢰감이 좀 가장 좋긴 하고 그게 좀 부담스럽다, 내 얼굴 나오기 좀 그렇다 하시면 목소리만 녹음을 하시고 따로 뭐 촬영본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AI 목소리를 넣는 건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뭔가 그걸 보고 상품 구매를 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만들면 편하긴 하죠. 그게 어쨌든 조회수 외에 뭐 상품 수익, 뭐 판매 이런 거는 거의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뭐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 장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 카메라는 요즘은 무조건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카메라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카메라도 워낙 잘 나와서요. 단 보급형 말고 스마트폰도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했을 때 S 시리즈나 그 정도는 하셔야 화질이 좋더라고요. 보급형 좀 싼 스마트폰은 그만큼 그 카메라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카메라 그 스마트폰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마이크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질은 좀 떨어져도 괜찮은데 음질은 좋아야 돼요. 내 목소리가 깔끔하게 잘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바로 이렇게 해도 음질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마이크랑 비교했을 때 마이크가 음질이 더 좋긴 해요. 이게 정말 조용한 공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하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셔도 되는데 약간의 소음만 들어가도 이 소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핀 마이크 또는 스탠드 마이크 뭐 이런 걸 구매하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는 좀 간단하게 가격이 저렴한 뭐 이런 마이크 구매하셔도 됩니다. 마타 스튜디오라고 이게 좀 가성비 좋은 3-4만 원대 마이크거든요. 스마트폰에 꽂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여기 이것도 마타 스튜디오인데요. 요거 하나는 스마트폰에 꽂고 하나는 여기 꽂아 놓으면 바로 스마트폰 촬영할 때 이렇게 목소리 녹음이 돼요. 멀리서 촬영해도 이렇게 목소리가 잘 들어가게 돼 있고 뭐 스탠드 마이크는 이제 내가 강의를 한다거나 내가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네, 여기 꽂아 놓고 하는 마이크죠. 마타 스튜디오 뭐 C10이라고 여기 4만 원대고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로데의 마이크를 좀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가격이 로데의 USB 플러스라는 마이크인데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작게 가다가 구독자 좀 어느 정도 되고 좀 음질을 키우고 싶다 하시면 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대에는 이제 내 뭐 얼굴을 촬영한다든지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을 직접 해야 되니까 삼각대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튼튼한 삼각대 아무거나 하나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탠드에 해놓는 삼각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세워놓는 삼각대 뭐 이런 것들 한 뭐 3-4만 원대에 하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 뭐 조명도 어느 정도 중요는 하지만 뭐 처음부터 구매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룩스 패드, 고독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룩스 패드가 생각보다 이제 뭐 이게 가장 많이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건데 한 개 가지고는 막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뭐 뷰티 유튜버 하는 분들 보면 이런 거 막 10개 막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개 정도는 뭐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고독스 뭐 이런 거는 좀 확실히 광량이 꽤 많아서 좋은데 가격이 비싸요. 한 3-40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냥 처음에는 스탠드로 하셔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스탠드 얼굴에 딱 비춰도 꽤 괜찮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햇볕 잘 나오는 데서 하시면 낮에 그냥 촬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역광으로 아니고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좀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짐벌 있죠, 짐벌. 내가 뭐 여행 채널이나 좀 외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할 때는 짐벌로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 이렇게 뭐 DSLR로 안 하고 다 짐벌로 뭐 좀 대형 채널이나 큰 그런 곳에서도 다 짐벌이 오즈모 포켓 뭐 이런 걸로 촬영하거든요. 요즘 보면 막 이런 거 안 들고 다니고 다 이렇게 찍고 있어요. 보면 그 오즈모 포켓이라는 게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화질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촬영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용하기는 괜찮은데 가격이 또 한 80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초보자들이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나중에 한번 보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채널을 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일단 내가 막 이런 거 소개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막 카메라부터 사고 막 짐벌부터 사놓는 분이 있는데 내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요리 채널을 할 건데 뭐 오즈모 포켓 뭐 이런 걸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디 이런 거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뭔가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채널의 성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스마트폰 삼각대 사시고 마이크 정도 뭐 저렴하게 하나 정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전차 하나씩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공개 해야 되나요? 이거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 맞아요. 네,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뭐 필수는 아닌데 특히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야. 나 이걸 통해서 날 브랜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얼굴을 노출하는 게 좋겠죠. 내가 나와야 이제 아, 이 사람 믿고 이제 신뢰가 가고 내가 얼굴 나오면 나중에 뭐 사람들이 내 가게에 온다 아니면 뭔가 협업을 한다 이럴 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목소리만 녹음을 하시고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목소리 녹음 따로 하고 촬영을 따로 해놓고 그걸 이제 같이 붙이는 편집할 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그것도 뭐 촬영도 많이 하는 게 또 어렵잖아요. 내가 말하는 멘트에 맞게 뭔가 촬영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영상 소스 같은 것들을 이제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뭐 만들기 요리 뭐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체만 나오게 하거나 뭐 손만 나오게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습니다. 얼굴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나오는 걸 추천을 드리곤 있어요. 여러분 혹시 편집 프로그램 뭐 쓰세요? 편집 프로그램 네 뭐 캡컷 쓰시고 또 편집 프로그램 뭐 한번 써봤다 하신 분 필모라 파워 디렉터 네 많이 쓰셨네요. 네 프리미어까지 쓰시고 네 애프터 이펙트도 많이 배우셨는데요. 네. 또 다른 분들은 편집 툴 써보신 거 있으신가요? 뭐 일단 그냥 캡컷이나 브루 뭐 이런 게 그냥 초보들한테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 내가 그냥 멘트가 이제 좀 중점인 영상의 뭐 퀄리티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말하는 문구가 중요하다 이러면 그냥 브루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브루의 핵심 기능이 이제 자동 자막 기능이기 때문에 자막만 잘 나오면 돼.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러면 그냥 브루만 쓰시면 되고요. 여기 브루 그리고 뭔가 효과 같은 거 많이 넣고 싶다. 뭔가 영상에 뭐 얼굴도 좀 보정을 하고 뭐 좀 이렇게 효과 막 이렇게 날라오고 뭐 이런 거 넣고 싶다 하시면 캡컷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 두 가지 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중에 전문적으로 배울 거다 뭐 이러면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럼 가격이 비싸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편집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네. 그냥 처음엔 브루.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브루가 가장 국내에서 만든 거라서 또 사용하기도 좋아요. 일단 자막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만드신 분
분들 대부분 그 영상의 그 내용보다는 그 멘트, 내가 하는 멘트가 더 중요한 영상이 많을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도 웬만큼 기본적인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자막 기능이 있는 부루를 쓰시는 게 좋다. 네. 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아, 아니요. 텍스트로 이제 컷 편집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다가 중간에 말이 끊기거나 뭐 이렇게 실수한 부분 그런 게 있으면 텍스트를 보면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더라고요. 뭐 영상 소스 넣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나 연동도 가능해서 이거 추천드리고 캡컷은 이제 얼굴 보정 기능 같은 게 있어요. 얼굴 내가 이제 얼굴 촬영했는데 아 내 얼굴 좀 부담스러워 이럴 때 얼굴을 뭐 하얗게 해준다거나 잡티를 제거해준다거나 그런 기능이 있어서 또 캡컷이 꽤 괜찮아요. 이게 중국 어플이긴 한데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막 템플릿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자, 네. 일단 오늘 편집까지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편집 상세 내용은 오늘 다 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뭐 요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고 한 10분 쉬고